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디테일의 친구 알리랑 같이 이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 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요. 네, 오랜만이요. 오늘 씨 먹방은? 안녕하세요. 네. 라면 많이 먹는 거, 그 누들처럼. 그건데 저희는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먹방하면 좋을까 딱 생각해봤는데, 알리 요즘 한국에서 이 와플팬으로, 이 와플팬 지기야만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인 코리아 콘퀘스트 와플 패드 시쿠치노 뚜떼레거세.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스파게티도 여기 날 수 있어.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할 수 있어. 뭔 소리야 스파게티? 응, 뭔 소리야 스파게티도 할 수 있어. 오늘은 저희가 이걸로 와플 말고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알리 삼겹살 알지? 뭐라고? 삼겹살 먹어볼까 오늘? 아니 진짜 뭐 뭐라고? 이걸로 삼겹살?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구워볼게요. 아 처음 하는 거라 솔직히 너는 절대 잘. 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진짜 그 와플. 와플. 코리안 스타일. 새로운 역발상. 깜비아르 이데아. 왜 와플만 먹어야 되냐? 삼겹살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예, 하는 건데 아 마늘 깜빡했다. 아스페타 할래? 마늘 좀 가져올게. 한번 여러분 올려볼게요. 오, 어, 소리까지 오, 올라오는데? 쪼가 쪼가 근데 어.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늘 넣어야지. 마늘 넣고 생마늘? 어, 생마늘 생마늘 넣고 어, 조금 넣어주고 오케이. 야, 연기 너무 많이 나는데? 이제 끼우지. 들어봐. 어, 그 다음 뒤집어. 까불이 올라. 오케이. 연기 해놓. 됐다. 어, 들어오셨어? 어? 살려주세요. 아, 삼겹살 살려주세요. 어. 아, 누르지 말까? 아, 그래도 눌러줘야 이게. 살려주세요. 여러분. 준비했어? 어. 오! 오, 진짜 좋네. 오! 괜찮은데, 여러분? 비주얼? 왜? 내가 한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깜짝이야. 예. 오, 마늘 조심해. 조심해, 마늘 붙었어.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 더 하면 탈 것 같으니까 불을 끄고 일단은, 예, 네, 불을 끄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예, 네, 한번 먹어봅시다. 예, 네? 덜어볼게요.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이거 마늘 좀 더 익혀야겠는데, 마늘은? 어, 아, 한쪽 다 탔어, 마늘.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와플 요리가. 이거 넣을 거야? 어? 이거 넣을 거야? 내가 먹어야지. 오르토 포르비치. 가위 없군요. 무슨 요리사야 이거. 많이 배워야 돼요. 위에까지 갔어요? 방문 닫아 미안해. 네 여러분 지금 와플로 와플 패드로 구운 지금 삼겹살이 있는데요. 아 진짜 거의 이걸로 구워야겠어? 프라이팬 없었어. 아니 프라이팬 있는 제가 사줄게요. 아니 프라이팬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 유튜브 보면 대박 맛있게 굽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지금 뭐야.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네, 한번 먹어봅시다. 맛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 너무 맛있어 보여. 응 저도 맛있어 보여. 알덴테 아니겠지 설마. 아 이거 좀 영어 같아. 고기가 알덴테면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아 네. 안돼 안돼 이거 아 집게 있구나. 네. 아 이 집게 아까 고기 집은 집게라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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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 이게 아 이게 먹방이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유튜버가. 네. 일단 알레가 한번 먼저 먹어봐봐. 어. 아 먼저 어 먼저 어, 죽나 사나 한번. 아, 진짜 나쁘네. 어, 마늘하고 같이 생마늘. 진짜 나쁘네. 마늘 좀 미끄러워. 마늘 좀 미끄러워. 아. 오. 맛있어. 맛있어? 아, 좋다. 어? 아, 어. 마늘. 아, 아, 마늘 좋아. 어, 야, 마늘 안 익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어, 꿈에. 맛있어. 맛있어요? 먹어봐. 오, 그럼 먹을게. 우리 와플로 구운 거 한번. 오, 똑같아. 우와, 맛있는데? 사실은 약간
약간 좀 더 맛있어. 왜냐면 그 후모 뭐지? 응? 그 후모 뭐지? 연기? 연기 있어서 닫아서 그 연기로 구워서 그 향기도 좀 그러네. 그런 것 같아. 마늘 향기 진짜 대박이거든요 지금. 지금 아, 맛있다. 빨래가 그 이거를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찜처럼 닫아가지고 연기로 구웠대요. 그래서 마늘 향이랑 뭐 이 해물살 향이 그대로 보존돼서 보존? 아무튼 리마스터는 아후미카도 아후미카도 예, 향으로 구운 느낌? 훈제 느낌? 그래서 오 대박 맛있는데? 더 먹어 더 먹어. 중간중간 탄 맛이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잘 구우면 될 것 같고 너무 작다 이거. 잠깐만 등뼈가 멀지 않았어. 소금간 잘했네. 소금간 잘했고 마늘 괜찮은데? 마늘도 여러분 겉모습이 약간 이렇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알레말처럼 이게 연기로 익혀가지고 맛있어요. 신기하다. 왜냐면 맛이 좀 달라. 색다른 맛이야. 아, 소금간만 해도 이렇게 맛있네. 와 신기하다. 바비큐 지금 여러분 집에 다 와플로 한국에서 와플로 많이 굽는데 진짜 이거 몰랐네. 나중에 스파게티도 구울 수 있어. 진짜로. 스파게티 구우면 햄버거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 그래서 안 먹으면 돼. 더 먹어, 더 먹어. 서로 이제 양보하는, 자연스럽게 양보가 되는 와플 구입니다. 아, 너무 샀다, 이거. 잘 익었냐, 마늘도. 먹어, 이제 먹어. 건배, 마지막. 건배. 아, 이거는. 훌륭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역시 와플로 굽는 거 괜찮습니다. 맛있어. 한국 와플 패드 느낌 구운 거 맛 새로운 시도 어때요? 신기했어. 맛있어. 신기했어. 맛있어. 또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 맛있어. 생각보다 더 맛있어. 극찬이네 아주. 나중에 또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많이 더 하고 싶어. 와플이 좀 삼겹살 맛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그 진짜 나중에는 스파게티 파스타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디테일 친구 알려봤지 한국에서 온 이 와플 패드로 삼겹살을 한번 구워봤는데 지금 이따가 혼날 것 같아요.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차가지고 웬만하면 이것도 부엌에서 하시길 추천하고 거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연기는 장담 못하니까요. 근데 연기로 구워서 그런지 맛은 정말 있었다 라는 이태리 친구 반응이었고 다음에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더 해서 제가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